하도록 하죠. 일단 적대전과들 관계력에서 넣어주고, 아 대크병, 아 조금만 이따가 올리자. 너무 비싸다. 법원 올려주고, 한 정도도 올려야 되고, 돈이 좀 많이 드네. 군사력 써가지고 육전, 아 뭐지? 정보강화 공화국전 돌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86, 70 되고, 치칼치 열심히 빼고, 외교 테크 너무 느린데? 행정력 휴슬란트, 암스테르담, 농지에다 의복인데 너무 싼데? 충성도 조금만 올리면 민간 무역 한대 받고, 어, 쉣, 올라가질 않네. 성의자 충성, 오우 씨. 성의자 충성도 60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더라? 개발도 비용 절감 맞는데. 유태인. 야, 유태인도 아니구나. 뭐해. 나가. 뭐지? 왜 이렇게 저분을 싫어해? 과약장. 2.3씩 빠지네요. 엔트워프 법원 열심히 올려주고, 의회 수치폭 규제, 자연철에 대한 모욕, 성직자 충성도 잃고, 충성도를 올라가는 대신에 영향력은 안 올라가죠. 그럼 받아 씨. 86. 힘들다, 힘들어. 어떻게든 성자 영향력을 줄여야 돼. 여기 암스테르담 쪽 여기에다가 그거 올립시다. 뭐냐? 그 주의집이 절감 해주는 법원 도배했으니까 여기다가 칙령 어딨냐? 무역 보호. 얼마 안 올라가죠? 와우. 38, 19.85. 여기도 법원 올렸나? 여기까지 올라가면 브레다 엔트워프 법원 올라갔으면 어딨냐? 응, 그렇게 돈이 돈을 버는 거요. 잉글랜드 쪼달리죠. 그 무역 중심지 등급 올립시다. 무역 중심지 등급 올려주고, 암스테르담. 터질 건 빨리 터져라, 이씨. 인력 극한의 손실. 성자 영향력 체크. 86 선거 공전 안정도 올려야 돼가지고 공전. 심지어 얘 나쁘지 않은데? 얘 스탯 뭐 바뀌냐?
관계에서는 이런 거 받으면 좋겠다. 나쁘지 않아. 뭐, 저 정도면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올리지 못하겠네. 200, 와. 공화국 전통. 아니면 차라리 개발도로 투자해가지고 86.4. 안 떨어졌어. 80. 뭐야? 84. 진짜 안 빠진다. 암스테르담, 항만 업글. 이거 60까지 어떻게 내려? 이거 진짜 종족 문화 못 빼나 이거? 무역 중심지, 앤트워프. 여기 2단계 올려주고 4, 20 토캇. 외교적 모여 위어 더 월드. 내가 참자. 더러워서 내가 참자. 됐고. 돈은 잘 버는데 저 재앙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성직자 계층을 없앨 수는 없나? 탈퇴, 나이스. 군사력. 근데 더 뽑고. 신성 감소, 외교 테크가 너무 딸리네요. 86, 55년, 71, 71까지는 어떻게든 낮추겠는데, 그 아직도 안 터졌어? 개신교? 아니 언제 터지는 거야? 상인 비싸더라도 찍자. 다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22 투칸 탈다 바크 10척만 더 건조하도록 하죠. 이 정도는 쓸수 있잖아. 무역 효율을 위해서 생산 건물도 올려주고 법원도 올리고. 돈 진짜 잘 번다 확실히 네덜란드가.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돈을 참잘 벌어. 인플레이션 낮춰주고. 얘 반값인가? 파크 돌리고 수치팀파이 단잡. 행정 10테크 빨리 찍어야 되는데. 81 신성법을 받아들이다. 6년에 빠지면 71. 안 정도는 올릴 수 있겠는데. 영향력 60이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성자 충성도를 올려가지고
충성도를 올려야 되는데 쉽지 않을 듯. 저거 못 빼면 나 영구적으로 페널티 받 갖고 할 수. 어, 기술병 절감. 좋은 거 병 절감. 기술 비용 절감 5%. 땅이 적으니까 편하긴 하다. 외교관 엄청 많네. 아니, 우영 상인들이 엄청 많네요. 어우야. 수입 44.2 두 칸. 바크 뽑았고. 영국 케업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한 그 리벳 같은 데 돌리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겠다 이거. 이탈리아 기술자 얼마인데? 아, 대출 땡겨야 됐네. 제 얘기를. 70일. 충성도를 올리려면 어? 합스부르크 계승? 뭐야 이거? 그냥 먹어 이거 하나. 맛있게 드세요. 땅이 젊지? 재선시키고. 외국의 음모. 아, 공화국 좀 또 그만 까먹자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이러지 좀 마. 메모보호 리백. 오, 야, 리백 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여기 한 20총만 돌리고 나머지 리백 돌리자. 25.32. 비슷하다. 너무 많이 류백에 갖다 박았나? 인력 404? 와, 엄청 찬다. 인력 잘 찬다. 무역이랑 금권이랑 섞으면 뭐 주냐? 상인 연대 비용. 평상태이지라도 한가위 앉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가진 자원은 산업에 일고 많이 대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케이. 저지대 통합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어? 룩셈부르크. 아! 아! 아르헨티나. 바로 가자. 어? 안정도가 아멘. 어, 개신교 나이스. 수도원 해산법. 목사의 영향력 60 미만. 56. 올려. 뚝 떨어졌다. 300 비싸긴 한데 개 같은 거. 아씨, 성장 억제하라. 아씨. 여러분, 여러분들 성장 잘 관리하세요 진짜. 어,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아주도 삽 떨어지네. 우리 국가의 사원은 국가 세수적인 문제들에도 엄청난 영향을 제한하고 행사하고 있다. 우리 국가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력 특권을 줄여야 할 것이다.
한정도 작살났네, 씨. 목사 억제. 목사님, 가만히 있으세요, 제발. 뭐야, 저거. 랑스 형 화나셨다, 야. 근데 프랑스 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프랑스 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잉글랜드요? 우리 땅 쑥대밭 되겠구나. 이게 맞긴 한데 내가 좀 고생 좀 하겠어요. 내가 뭐야 이런 또 종통팩 안정도 아니 뭐 분쟁이 무슨 계속 일어나. 선생님 잠시만요. 랑스님아, 나 신경 쓸 때가 아닌데요? 나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아. 네 목숨부터 살려야 할 듯? 뭐야 근데 배가 왜 이렇게 많아? 스코틀랜드 브로타뉴가 대형선이 네다섯 척 있어. 뭐야 이거. 잉글랜드 대형선 6척 있고. 뭐야 저 새끼들 왜 이렇게 쎄? 뭐지? 아 뭐 나야 일단 나는 살입시다. 바크 안 돌려도 그렇게 수입에 크게 영향은 없는데요? 한 5투가 정도 덜 벌리는데? 됐고 빨리 루터의 가르침을 받아들입시다. 루터 선생님 가르침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니마 칼레는 나 먹어야 되는데. 근데 계승전쟁이지? 다행이다! 내 쪽으로 안 온다! 잉글랜드 군대 많더라. 어차피 여기 네덜란드 쪽은 도와 못할 것 같아. 어차피 해상권은 우리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됐고 뭐야 이 주걱턱 새끼는. 꺼져 주걱턱 새끼야. 명 함선 수리네? 뭐 함선 수리 또 뭐야 저거. 저런 쓰잘데기 없는 걸 주다니. 오! 도망차. 런! 구택 찍었나 쟤? 어디서? 야 배 가져와. 홀란드 연합 막아. 살려줘 씨발. 여기 살아있어요. 왜 넘어와 샹. 이거 빨리 도망치자. 야 빨리 도와. 이 미친 저 미친 새끼가. 야 나랑 관료도 없는 부르고뉴 처먹겠다고. 이게 무슨 나도 집에 보내줘요. 나도 집에 보내줘. 야 나도 나갈래. 야 거기 가지 말고 여기도 사람 있어 개새끼야. 야 빨리 그 프랑스 마지노선 뒤로 도망가자. 야 우리 땅 버려. 내 땅 버려. 일단 살고 봐. 잠깐 대출 하나 갖고. 우리 네덜란드 처지네. 저 그 튤립이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랑스 형 도와줘.
우리 아름다운 네덜란드가 지금 척트레이드에 진짜 추걱턱 새기 때문에 지금 숙대 맛이 내고 있어요. 프랑스요. 우리 땅을 되찾자. 벨기에. 우리 메인 뒤에서 숨어 있자. 우리 저기서 숨어 있자. 나 무서워. 군사력 받는 게 맞긴 한데, 어차피 7테크라 가지고, 우리 8테크면 군사력 받겠는데, 7테크라 가지고, 어차피 9테크, 전쟁 끝나기 전에 9테크 못 찍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산주의 받았습니다. 중산주의가 저희가 몇이냐? 19. 선거? 독재공화정 갈까, 한번? 오랜만에 독재공화정 한번 보여드릴까? 무역 조정, 영상 끊어갈게요.